저 멀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이트 벤하두 카스바가 보인다. 모습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며 카스바 안으로 들어섰다. 흑벽돌로 지어진 벽들이 정말 단단해 보인다. 카스바는 요새화된 도시를 뜻하는데 11세기에 베르베르인들이 사막에 낙타 대상 행렬이 지나는 길목에 세웠다고 한다. 글래디에이터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였던 이곳엔 지금도 다섯 가구가 살고 있다. 카스바 맨 위에 있는 건물은 감시탑이라고 한다. 꼭대기에 올라서니 사방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술단 control all and they pay taxes. Stay here. If they see some people they come from Africa and he want to go to Morocco, they pay taxes. It's for this reason. It's us tower control. 아이투 벤하두 카스바를 떠나 들른 곳은 토드라 협곡. 자동차가 거대한 암벽 사이를 지나간다. 해발 1500m에 물이 흐르고 그 양옆으로 160m나 되는 절벽이 깎아 세운 듯 서 있다. 너나 없이 자연이 준 선물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는다. 길이가 40km에 이른다는 토드라 협곡. 하늘에서 내려다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